혼자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이른바 혼밥, 혼술 문화의 원조가 일본이라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1인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데 놀이동산도 여기 가세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1도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로 유명한 일본의 놀이공원입니다. 지난달 가족이나 친구 없이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입장권을 판매했습니다. 요금이 10% 더 싸고 인기 놀이기구는 줄을 서지 않고도 탈 수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마시는 이른바 혼밥, 혼술을 넘어 이제는 노는 것도 혼자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노래하는 이 노래방은 빈 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1인 가구는 한국의 3배가 넘는 1,900만 가구에 이릅니다. 1인 시장이 커지면서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캠핑카는 혼자서 자고 혼자서 TV를 보도록 최적화됐습니다. 女の人が 왕코도 2人旅で 使ってる方が まあまあ そこそこ います. 한국이나 일본이나 1인 가구, 1인 소비가 느는 이유는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1인 소비를 SNS에 공유하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